거부하게 쌈배. 이거 쌈 채소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키워서 그런지 엄청 싱싱하고 다른 집에 비해서 품질이 클래스가 달라요. 직접 키우신 건가요? 직접 키우신 거예요? 아, 예. 저쪽 보시면 직접 키우신 거예요. 어허라! 그러면 그렇지.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특별한 쌈채소 공수비법. 간판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쌈채소 들고 계신 분 누구세요? 아,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님이 그럼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저희 그 가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쌈채소 다 재배해서 와. 다 저희한테 다 해주고 있어요. 사장님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인근 쌈채소 농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두 분입니다. 너른 농지 중에서 유일하게 초록 기운이 가득한 하우스 두 동에는 각종 쌈채소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사시사철 푸릇푸릇 많게는 20가지 쌈채소를 재배하고 계신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칼국수 장사를 하다가 이 삼겹살 장사를 하게 됐는데 삼겹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채소 구입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서 키우기 시작. 채소 농사를 한번 좀 접어서 해보자고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채소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냈던 쌈채소 재배. 긴 세월 구슬땀으로 키운 쌈채소는 이제 아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죠?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저희가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만약에 잔류농약이 잔류 허용 기준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저희가 출하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떡해요? 아니, 만약에 또 성분이 나오면은 사람이 먹어서는 또 안 되는 거지 또. 맞습니다. 예. 잔류 농약 부적합의 경우 출하 연기, 폐기, 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감액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요. PLS는 농산물별로 각각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추에는 배추 농약을 사용하고 당근에는 당근 농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산물 PLS. 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작물별 등록된 농약은 물론 그렇지 않은 농약의 허용 기준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가 방문 후 농작물을 시료로 수거한 다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걸리는데요, 어떻게 제가.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농가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료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의 총 성분수는 463개입니다. 분쇄, 추출, 정제, 기기 분석의 과정을 거쳐 매우 정밀하고 철저하게 잔류 농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탈탈 털어서 보시는데요. 그렇다면 쌈채소 농장의 시료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기를 보시면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피크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석한 상추의 경우에는 농약 성분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 이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휴, 다행입니다. 농산물 PLS의 인류의 기준은 불검출 수준의 극소량으로 그야말로 엄격하게 농약 허용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와.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농약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될 경우에는 출하 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거치게 되므로 안심하고 소비하시고 채소나 과일을 베이킹소다에 푼 물에 담가두신 후에 세척해서 드시면 유성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전하게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약을 살포하실 때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시고 꼭 재배 품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